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고리도롱뇽입니다. 영명으론 고리 살라멘더라 불리며 학명은 하이노비우스 얀기입니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종으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취약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고리도롱뇽은 IUCN과 한국에서 모두 위기 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리도롱뇽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리도롱뇽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7에서 12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고리도롱뇽은 채색 변이가 심한 종입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이나 황색을 띠며 흑색의 작은 반점들과 몸통 측면에는 뚜렷한 늑골 주름들이 존재합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주로 회백색 또는 담자색으로 개체에 따라 흑갈색의 불규칙한 반점 무늬가 존재합니다. 도롱뇽의 알은 투명한 주머니 형태로 한 쌍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알 주머니에는 100여 개의 나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생은 황색 또는 갈색을 띠며 몸통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덜미에는 겉아가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도롱뇽 속에 속한 모든 종들은 개통학적으로 유사한 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생김새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외부 형태로는 구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리도롱뇽은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고리도롱뇽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고리도롱뇽의 밀집도입니다. 고리도롱뇽이 관찰되지 않은 지역은 흰색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붉은색은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고리도롱뇽은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붉은색으로 나타난 부산과 기장, 울산 주변 지역들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리도롱뇽이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리도롱뇽이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6종의 도롱뇽들이 분포한 고도 228m보다 비교적 낮은 고도 범위인 37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고리도롱뇽은 고도 9m부터 90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고리도롱뇽은 어디에 서식할까요? 고리도롱뇽은 67%가 농경지역, 33%가 산림지역에서 출현하여 고리도롱뇽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 환경은 농경지역과 산림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리도롱뇽이 선호하는 미소 서식지를 살펴보면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습지와 웅덩이, 계곡에서도 출현이 확인됩니다. 고리도롱뇽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고리도롱뇽은 주로 2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11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동면을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번식기는 봄철로 2월부터 4월 사이 주로 산지 주변 논습지와 수로에서 집단으로 모여 번식을 하고 주간보다는 깜깜해진 야간에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고리 도롱뇽을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 시기인 2월부터 4월 사이 경상남도의 울산과 기장, 부산 등 주변 지역에 위치한 논습지를 방문하시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도롱뇽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